예, 비부 담당 이동수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TF팀의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저희 TF팀은 지난 3월에 결성되어 가장 먼저 한 사업은 수사 관계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그 간담회에서 어미, 애녀, 상인분들의 의견이 정부가 부족하고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부산에 있는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또 그리고 원자력 학회에 거리 있는 서균열 박사님을 초빙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. 그 토론회 결과 대대적인 규탄 대회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오늘 이렇게 규탄 대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오늘 시민분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민주당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타 도에서까지 시도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 수사는 관계자분들이 안 보시지 않습니까? 우리 수사는 관계자분들이 전혀 안 보시지 않습니다. 우리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어 수산업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의 이장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. 또 왜 그러겠습니까? 지금 우리 부산에는 수산업 관계자분들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 운동시장 여기에 저윤만 대형만 수협부터 해서 수천 명이 세금을 종사하고 있습니다. 부산에 청계가 24개고 비행장까지 합치면 시야 한입니다. 대교처럼 물수리 많고요. 딱 수천 명이 거기서 생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잡아오면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부산에 있는 가공업체가 1134개입니다. 이 한 업체에 20명에서 30분만 종사를 하신다 하더라도 수만 명이 종사를 하는 것이 한 명은 뭐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. 자갈치시장, 은흥무시장, 신동화시장, 폐류시장, 무수히 많은 음식들 그 많은 분들 바짓바짓을 같이 하셨으면 수십만 명이 세금에 종사하셨는데 이 자리에 거의 안 보이십니다. 그 이유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. 부산, 시가, 정부가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이 결혼을 호도하고 말도 안 되는 논의를 주입시켜서 그 첫 번째 논의가 앞 정부에서, 문재인 정부에서 무례하다, 괜찮다고 했다. 이게 첫 번째 논의입니다. 그거 이게 사실 아닌 거 아시죠? 검정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논의가 우리가 방문한다고 했어. 우리가 만난다고 했어. 일본이 방문을 안 하지만 논의입니다. 지금 시국에 봐야 소비가 줄어들어서 비축돼서 우리만 소비를 뿌리다 이 논의가 못해 들어가고 있어. 세 번째 논의가 대책의 논의입니다.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혹시 우리가 그게 안 들어갈까봐 손해볼까봐 그래서 이 수사를 담당하는 아무 대학이 반대했습니다. 문재인 때 찬성했다 이거 다 예수 되겠습니까? 아 윤정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차장이 참 날카롭고 당장 방조하게 되면 그 대회는 우리 여기 해녀 우리 상인들이 못했네 이런 짓들만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짓거리들만 자꾸 돌아가시고 잡히는 거죠. 윤정수 사무처장이 날카롭게 우리 팀은 후시와 원조원수의 무기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고 우리 수사관계자분들의 대회 대책을 세우는 데 적성을 하겠습니다.
끝까지 기억이 우리 현역, 우리 상위, 우리 시민 협회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